여러분들 여기가 지금요 팝업 스토어 현장이에요. 백현 파인애플 슬라이스 팝업 거의 이제 마지막 점검이긴 한데 제가 와가지고 좀 뭐 약간의 의견만 보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일단은 공간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귀여워서 좋을 것 같고 뭔가 뮤직비디오 촬영했을 때 그 앤틱한 소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야 이거 이 감성 뭔지 알죠? 우리 엄마 아빠 사진 이런 데 항상 걸려 있었는데 이런 액자 팝업에 오신 분들이 여기 한번 눈 한번 대보세요. 여기 보면은 밖에가 보여요. 거짓말입니다. 네, 이 통조림이 통조림이었으면 좋겠다. 그건 지금 어렵겠죠? 이거 이 파인애플 슬라이스의 큰 버전이면 참 귀여웠을 텐데 큰 통조림이었으면 되게 귀여웠을 텐데 그렇죠? 그리고 제가 촬영했을 때 세트장 자켓 촬영할 때 했었죠. 제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다.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저와 비슷한 컨셉으로 사진 찍으면 좋겠다. 이거 내가 실제로 입었던 옷이냐? 아 백현이가 진짜로 입었던 신발과 옷이구나. 생각보다 백현이 발 사이즈가 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생각보다 이거보단 작아요. 전 원래 크게 신고 걷는 게 좀 편함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크게 신는 거지. 그렇습니다. 네, 공간 잘 해놨네요.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놨고요. 이 앞에 제 약간의 코멘트가 들어가요. 이 곡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도 다 들어있으니까 꼭 여기서 체험해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기도 그림자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한 번씩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도 뭔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쓰는 거 약간 좀 숨겨놓는? 뭔가 쪽지 같은 거 숨겨놓을까요? 찾을 수 있을까요? 이게 좀 난이도가 쉽게 만들어놔요. 여기는 아예 상상도 못한다. 이렇게 여기 왜냐면 안 보여 이게 있는지. 가자. 아예 사각지대에 넣어야 돼. 약간 이 공간은 파인애플의 그 윗부분 있죠? 풀 거기에요. 우와, 여기에 제가 다 영상 했던 것들 다 있네요. 착장이 진짜 많아요. 다 헬로 에리들 사랑해 했던 거. 그러니까 우리 에리들이 저 스탬프 이벤트 미션을 적어서 여기 안에다가 다 채워놓으면 파인애플 슬라이스가 나중에 다 완성이 된대요. 많이 참여하면은 예쁜 그림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귀여울 것 같아요. 이거 받으시는 분들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. 이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잠깐씩 들려서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. 추억도 쌓아가는 재미가 있고 근데 찐 반응을 한번 보고 싶지. 굴렁쇠 체험하기. 굴렁쇠 가지고 여기 세 바퀴 돌면 상품 주고 실시간으로 저 도전하겠습니다. 네 그럼 제가 한번 봐주겠습니다. 실시간으로 굴렁쇠 찡찡찡찡찡찡찡 하고 떨어뜨리면 아 탈락입니다.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? 안 됩니다. 꼭지에다 하면 좀 너무하지요. 와 이거 숨기기 쉽지 않아.
어떻게 찾아? 와. 와, 저 찾는 모습 너무 귀엽겠네. 아. 허락허락하지 않겠어요? 네. 이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막 들고 다녔던 뭔가 이런 상품들도 있고 제가 그린 그림, 내가 그린 그림. 여기가 이제 곧 정말 환상적인 공간으로 바뀔 텐데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있고 밖에 포토이즘도 있고 또 올라가셔서 뭐 혼자 오신 분들은 혼자 사진도 찍고 딱 하루 그렇게 알차게 보내면 될 것 같고 우리 에리들한테 조금이나마 뭔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것들 작은 이벤트들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Hello world, 다시 밝은 아침 어레 잠오래 기다려온 이 느낌 내 자신과 사진을 찍는 남자. 이 세 번째는 다양하게 여러분들 취향껏 잘 해주시길 바래요. 저 사실 이 포즈를 왜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